그거는 수상자 입장에서 할 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심사위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저로서는 제가 그동안 국내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99년 귀국하면서 국내 활동이 시작됐고 제 이름이 미디어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난파상을 받을 때 2002년에 제가 첫 국내 순회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이 베토벤 프로젝트가 2002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첫 순회 연주 그리고 프로젝트의 시작이지 제가 프로젝트를 이미 이룬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많이 이룬 사람한테 주는 상인데 저한테는 동료의 의미가 더큰 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피아노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굉장히 작아서 피아노 이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방송 놓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될 때였어요.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 피아노집에 가서 연습을 했어야 됐는데 그 자기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아마 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옆보다가 사람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몰래 이제 기어 올라가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한번 그날도 이렇게 망을 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초상화를 이렇게 들이대시면서 지금 안 내려오면 이 사람이 혼내준다 그러셨어요. 그 그림이 베토벤이었어요. 눈이 이렇게 불뚝 악성 베토벤 그 음악 공책에 그때 많이 나오고 그랬었나 봐요. 그때 굉장히 너무 놀라고 그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베토벤 얼굴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혼난 기억인데 제가 이렇게 악보를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어가지고 예습하는 거를 복습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앉으면은 바이엘 책을 이제 선생님 항상 복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3,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앞뒤으로 끝도 없이 계속 나가서 한 권을 다뛸 때까지 연습을 하곤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선생님한테 발각이 되면은 꾸중을 들었죠. 이제 안 배운 거막 엉터리로 친다고. 그리고 또 뒤에 기다리는 애는 내가 안 일어나니까 불평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래도 제가 18살에 또 처음으로 나간 외국이었기 때문에 독일 생활 또 기간으로 봐도 독일 생활이 제가 더 길었고 독일 생활에서 더저그 심적으로 깊이 들어오는 경험들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독일 쪽이 훨씬 흥미로운 것들이 많고 그 깊은 전통으로 인해서 그 가치도 훨씬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는 독일에서 제가 얻은 것이 훨씬 더 깊고 많다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 생활에서는 좀더그 실생활적인 것을 제가 좀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때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또 사회를 보는 눈도 좀 달라져 있었어요. 독일 유학 시절에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가장 절실했었어요. 미국의 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독일의 음대는 외국인의 그 언어의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해결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독어를 배우다 보니까 많이 우회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어렵게 좀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벽을 넘는 것이 이제 독일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고, 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오픈하거나 이렇게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더그 장벽을 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거의 뭐 이성도 포함되고 수성도 포함되고 또 제가 지금 양부모님처럼 여기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 그 인복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좋든 싫든 모든 만남이 저는 운명적이라고 생각하고 헤어짐도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일이고 기대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남에 의해서 제 인생이 지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만남은 저한테 참 중요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한테 사랑과 아픔과 모든 것을 서로 교류하고 그랬어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중요한 만남들 그냥 한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저의 스승 라이그라프 선생님과의 만남, 또 슈복 선생님과의 만남. 어느 정도 선생님과의 만남에는 그 짝사랑이랄까 그런 것이 꼭 포함이 돼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하니까. 그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반했던 분들이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분들이고 또 지금 국내에 계신 저희 고중원 선생님과의 만남도 참 운명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 제가 양부모처럼 여기고 있는 포겔댁이나 하일리거댁, 제가 어려운 때 정말 저희 부모님처럼 저를 동료해 주시고 받쳐주셨던 분들이고 또 안타깝게 된 케이스기는 하지만 병이 들어서 안타까운 케이스긴 하지만 저에게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던 동료 하나가 있었어요. 거의 뭐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는데 안타깝게도 병으로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린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할 만남이었고 잊지 못할 만남이었고 제 음악에 참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한 친구였었어요. 사실은 감성을 불어넣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테크닉적인 거는 연습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기술이라는 말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테크닉도 그렇고 감성적인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신이 부여한 선물이랄까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지적인 면이 또 하나 포함이 되죠. 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음악이란 게, 에디슨 얘기한 것처럼 1%의 천재 영감과 99%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기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연주를 만들어 가는데 빠질 수가 없는 것이 그 음악의 열정이거든요. 그것은 노력으로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타고나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제일 적합한 단어로 꼽는 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 대가들을 보면 또 저희 스승이나 그 고령의 피아니스트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저만한 열정이 나에게 있나 보면은 정말 저만한 열정이 있으면 저도 저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에게서 그 풍겨 나오는 열정은 상당히 대단해요. 그 열정이 결국 연습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그 테크닉이라는 것은 연습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발견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열정의 바탕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가 되는데 피아니스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가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탤런트도 아니고 지속적인 애정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쉬운 말하면 꾸준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꿈은
높이가 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은 그 교수로서의 경험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교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그 음악을 대하는 자세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를 보고 저를 평가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연습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스스로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예, 이번 연주에는 그 베토벤 전곡 시리즈의 네 번째 무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작품 중에서 가장 대곡으로 알려져 있는 4번 소나타를 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베토벤 후기 작품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고별 소나타 이렇게 두 개가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용 소나틴네로 우리한테 이제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가벼운 작품 두 개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선택이라기보다 이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였는데 제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베토벤 소나타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너무 깊고 넓고 제가 몇년 동안 들이팔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아있다고 제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제 유학 시절에 베토벤하고 바흐는 저한테 거의 주식과 같은 그런 레퍼토어였어요. 소나타를 전체를 다 쳐보는 거는 저는 베토벤이 사실은 가장 하고 싶었어요. 그 베토벤 소나타 전곡이 가장 그 다양한 면모를 지니면서도 그것이 어떤 통일적인 주제가 또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작품마다 그 예술적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 32개가 다 똑같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전곡 사이클로 봤을 때 가장 깊은 가치를 지닌 작품이 바로 베토벤 작품이고 예를 들면 뭐 슈벨 소나타나 모차르트 소나타도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받는데 아니요. 저는 베토벤만 고집하고 싶었어요. 베토벤 시리즈를 하면서 다른 연주는 좀 피하고 베토벤에 더 집중할 생각이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고 사이사이에 다른 연주들이 생기는 거를 함께 병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두 차례 정도 그 완전히 다른 레퍼토리로 독주도 하게 되고 또 협연도 있어 갖고 그래 왔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뭐 실내악 연주 또 이제 호주에서 연주하게 됐었고 또 독일에서 레거 작품이랑 라벨 작품으로도 연주를 했고 이제 9월 27일 이 연주가 끝나면은 11월에는 미국의 브레벌 칼리지에 가서 연주하고 마스터 클래스 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제니퍼 고어하고 듀오 연주회 하나 하고 12월에는 저희 음대 동료이신 이신우 선생님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을 초연하게 돼요. 그게 저로서는 아주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이제 2월에 독일 연주 이제 3월에는 다시 다섯 번째 베토벤 연주 그리고 5월에는 스위스에서 연주하고 7월에는 스위스 에르넨에서 뮤직 캠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그 레거 페스티벌에서 연주할 예정이고 대강 그 정도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베토벤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은 유럽에서 한 안식년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발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